먼저 팽이버섯은요, 총 3봉입니다. 네. 총 300g 정도 되는데요. 네. 밑둥을 잘라주시고요. 4등분 정도로 잘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믹서에 넣고 물 400ml와 함께 갈아줄 거예요. 갈 거구나. 이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주시면 되는데요. 네. 이제 이 간 팽이버섯을 냄비에 옮겨 담아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또 끓여요? 네. 이야. 이 팽이버섯 얼음은요, 이 갈고 끓이고 얼리는 총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. 네. 그래야만 단단한 세포벽이 찢어지고 이 부서지면서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뭐 꼭 따라 해봐야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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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불로 가열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처음에만 센 불로 좀 해주시고요. 좀 달궈졌다 싶으시면 불은 좀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팽이버섯 단백질은 열에 강해서요. 네.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토니오 셰프님, 그 정도로 불 세게 해갖고 어느 정도 끓이면 될까요? 센 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약불로 낮춰서 한 1시간 정도만 1시간 동안? 네, 졸여주시면 됩니다. 1시간 정도 끓여주시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버섯의 맛은 더욱더 깊어지고요. 네. 그리고 또 끓여주셔야만 이 세포벽이 파괴가 돼서요. 네. 영양을 흡수하기 더욱 좋아집니다. 오히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계속 그 1시간 동안 끓이면서 이렇게 저어줘야 되나요? 네, 만약에 젖지 않으시면 밑에 눌러붙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은 아니어도 타지 않게 주위에 가면서 밑부분을 조금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팽이버섯 물은 센 불에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눕지 않게 저으면서 1시간 동안 졸여주세요. 자, 지금 제가 1시간을 딱 지난 상태의 것을 가져왔어요. 시킨 거죠? 잼 시켰습니다. 진짜 잼 같네. 아니, 근데 저게 갈색빛으로 변했어요. 네. 맞아요. 이렇게 갈색빛으로 변했을 때가 딱 좋게 된 겁니다. 담아보도록 할게요. 네. 얼음 틀 속에 졸여서 식힌 팽이버섯을 넣고 골고루 잘 펼쳐 뚜껑을 덮은 뒤 냉동실에 얼려두세요.